지적을 했는데 정현이가 처음 휴가 나오고 나서 부대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 얘기해 줬는데 그 뒤부터는 뭐 걱정보다는 안심이 되고 빨리 그 제대하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낯설은 환경과 낯설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여 낯설은 곳에 처음에 가는 것을 생각하며 잠도 못잘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진짜 철없는 애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사회 일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많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이게 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죠. 그 조금 먹고 훈련은 어떻게 할지. 절에 가는 것은 아이들이 평상복을 입고 가도 되는데 군부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예배당에 가는 아이들은 군복을 차려입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서 빠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갔기 때문에 동상 걸리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됐었죠. 군대를 간후 동료들과 후임들, 선임들과 같이 어울리며 군대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바뀌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 주일날 근무가 아닐 때는 항상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많이 졸린다고 얘기. 북한이나 주변 정세가 어지럽고 미사일 쏘아야 되고 핵 문제로 복잡한데, 그래서 모든 장병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 더욱더 힘내고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가서 행동하는 거나 뭐 부모 생각하다 보니까 잘 보냈다 생각하고 나라에다가 충성하는 기분? 그런 엄마의 느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군대 보내놓고 더.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내가 쓰던 방을 보며 허전해 하실 엄마가 그립습니다. 어머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귀찮았는데, 지금은 군에 있으니 어머님의 싫은 소리마저도 듣고 싶고, 잔소리마저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자, 바로 그 어머님이 뒤에 와 계십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는 내 어머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예. 어머님의 목소리가, 너무 쪼그라들으셨네요. 예. 그렇죠.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머니 아들 잘생겼셨나요? 매우 잘생겼습니다. 야, 매우래요, 매우 매우. 잘생겼. 내가 매우 잘생겼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내 어머니가 맞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정말 뭐, 뻔뻔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네. 너희들 다 똑같이 생겼어, 지금. 자, 어머니, 아드님 근무하시는 곳이 그 전방 쪽이에요, 후방 쪽이에요? 아마도 전방인 것 같아요. 전방. 자. 전방 손 들어보세요, 전방. 전방이 이렇게 많아요? 전방이 뭐 우리나라 다 전방이야? 후방은 누가 지켜? 다 전방에서 오셨나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또 네네. 조금 좀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박지현 씨.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아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 지역. 서해오도 섬이에요. 서해오도. 서해오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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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오도에서 오신 장병들 손 들어보세요. 네. 서해오도. 우와, 저, 우와, 한 와, 열댓 분. 해병대! 해병대에 서해오대에서 네. 많이 오셨네요. 지금 이제 제한이 됐어요. 10명 안쪽으로 제한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어머니, 우리 아드님의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일병인지 이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병인지 잘 모르겠다. 일병인지 이병인지 헷갈리신다고 하는데, 자, 네. 서해오도에서 일병, 이병이신 우리 그렇죠. 장병들 손 들어보세요. 우와. 하나, 둘, 자, 셋, 일곱 명. 무대 위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네. 다 나와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내 어머니가 맞다 하시는 분들 나와주세요. 일병, 이병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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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야. 내가 볼 땐 일병인 것 같은데. 어. 네. 일병. 네. 자, 빨리 뛰어나와 주세요. 야. 빨리 나왔어요. 네, 네. 저 또 이 듬직한 우리 해병대에서 나와주시네요. 아, 멋있다. 네. 어, 유난히 저 빨간 예 트레이닝복이 네. 해병대. 눈에 띕니다. 어, 늠름합니다. 예. 자, 뒤에 계시는 그리운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장병 중에 누군가는 만날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네,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이야. 들어오세요. 네. 어우, 늠름해요. 야, 정말 무대를 붉게 물들었어요. 어, 네. 예. 자, 네. 늠름하게 소개를 한 분 한 분 좀 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승! 제9528 연평무대 제90 해병대대에서 원 일병 최영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계신 분은 어머님이 확실합니까? 확신한다! 어떻게,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분명합니다! 아니 근데 어쩜 그 십몇 년 전에 그 우정의 무대의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 봤어요 그거? 거의 아버지 뻘이던데. 그렇죠. 그럼요. 예. 아, 네. 어머님이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확신이 왔나요? 맞습니다. 어, 패기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장병도 네. 백승 일병 장선국 연평군의 정비중대 탄약소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탄약부대. 야. 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요. 네. 갑자기 저. 아, 이 지금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다른 부대. 예? 네? 어? 아, 백령도입니까? 어, 그래. 예, 일단 뭐 모시지요. 예, 죄송해요. 아,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니,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지나가다가 옷 갈아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늦게 나타나가지고. 네. 그럼 소개한 김에 아, 그 예. 소개 이어서 하시고. 네. 어, 네. 어머님이 왜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부곡성에 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알고 있어서. 여기 웬만한 장병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제 그렇죠. 예, 네. 어머님이 확실하다고 그러고 우리 그 예, 지연 씨도 그 친구부터 먼저 예, 할까요? 네, 네. 어, 뒤늦게 뛰어올라왔는데. 어, 소개를 잘 해주시고 그 이유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인사할게요. 경례 먼저 합니까? 필승 일병 윤교세입니다. 너 군인 아니지? 뭐가 좀 껴 어색한데. 여기 스텝 아니야? 스텝 아니야 혹시? 스텝 여기 말기도 못 알아요. 그럼 말기도. 아, 자, 다시 한번 이 이름이? 윤요셉입니다. 아, 윤요셉. 이름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요셉 형제가 얼굴은 그래도 좀, 예? 좀 생겼네요. 그죠? 아니, 지현 씨, 그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뭐가 됩니까? 아, 알겠지. 지현 씨, 예, 인정하죠? 이 눈썹부터 해서. 지금 잘생겨서 나왔는데. 되도록이면은 네. 어머니가 맞길 내가 바라겠습니다. 네, 그죠? 네. 어, 한번 내가 우리 엄마가 맞다라는 거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온 걸 알고 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아니네. 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이제 알아보면 되고. 자, 정말 뒤에 계신 분은 어머니가 맞다고 확신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머니는 아닌데 내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보여줄. 그렇지. 아, 장기. 역시. 어. 네, 역시. 네. 좋다. 그럴 것 같았어요.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은 이건 방송 욕심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잘생겨서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 어디가? 광명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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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 와, 어, 뭐
멋있어요. 예, 예. 할 거 다 했지요? 네, 그럼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큰 박수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네. 아니, 진짜 엄마, 예. 엄마 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병, 소개 부탁드릴게요. 필승! 연평무대 제9 구명대대 유탄소대 명 김남헌입니다. 왜 올라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확실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얼떨결에 올라오든 혹시 여기에서 뭔가 좀 못다 보여드린 뭔가 이렇게 보여드릴 특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개인기. 자 이쯤에서 혹시 여기에서 나 이거 개인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나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죠. 엄마한테 그래야, 내가 이걸 엄마가 안다. 이걸 하면 엄마가 안다. 네. 엄마가 이거 하면은 진짜 내 아들이 좀 확실히 안다. 네. 네. 저희 죄송한데.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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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워. 자자 자. 네. 예. 혹시. 간다. 저는 뭐 이건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성령의 능력은 오늘 이 옷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보혈의 피예요. 피. 예. 이쯤에서 야, 네. 혹시 우리 어머니 잠깐 계시면 지금까지 이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 아들이 나왔나요? 어머니? 네 나왔습니다. 와 그래요?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오! 나왔어요. 어머님을 이 자리에 불러보도록 할까요, 지현 씨? 네. 네, 이거 정말 떨립니다. 이 분들 중에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자, 어머니 하나, 둘, 셋 외치면 나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큰 소리로 어머니라고 외쳐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니.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네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어머니 가족들을 만난 장병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예, 왜 나왔는지 모를 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들 그래도 어렵게 엄만지 알고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이대로 내려보내면 아쉬우니까 저라도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무대에 올라오신 장병들께는 네. 속초 현대 수 리조트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자. 장병분들은 내려가 주셔도 됩니다. 자, 숙박권 네. 건졌으니까 이제 들어가. 예, 자. 촬영. 자. 이야. 자,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네. 와, 정말 네. 참 사실은 이 우정의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뭐 20년도 더 된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네. 엄마를 만나는 이 순간은 정말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가슴이 메어지고 정말 코끝이 찡해지네요 어머니. 네 어떠세요? 네. 정말 이게 꿈만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가족분들 예.
어떤 분의 가족인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요셉 일병 엄마 신숙 사모입니다. 어, 사모님이세요. 네. 아, 네. 예, 저는 윤요셉 일병 아빠 윤일성 목사라고 합니다. 어, 목사님.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가족의 아드님이셨네요. 예, 아유. 저희는 아까 너무 급하게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약간 어리버리한 면이 있어서 내려보내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이 누구세요? 아, 맞네요. 아, 네네네네. 네. 맞죠? 잘생겼어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어머님을 네. 또 많이 또 닮았네요. 우리, 예, 요셉 장병. 아유, 네. 계속 이렇게 어머님은 그냥 눈끝이, 눈이 그냥 촉촉하게 눈물로 맺혀 계세요. 자, 옆에 계시는 분은 어머님은 아니신데, 누가 봐도, 그죠? 예. 너무 이른 나이에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고, 예. 박보영 씨인가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누나 윤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자, 요 분위기를 몰아서. 아니, 네. 누나 그렇죠. 아니 누나에 이렇게 반응이 뜨겁나요? 그렇죠. 예. 누나, 나도 누나야. 나도 누나. 예. 누나 집중 인터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누나 집중 인터뷰 가야겠죠. 우리 누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24살입니다. 아, 딱 좋네. 아. 좋아.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와. 그러면 앞으로의 남자친구는 군대 갔다 온 기독장병 어때요? 당연히 좋습니다. 와. 자, 여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기 1500명 중에 한 분 부탁드립니다. 예. 저녁 가시면 연락 주세요. 예. 누나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장병의 어머님. 네. 네. 일병 박지원 엄마 하혜윤입니다. 네. 아, 아까 뜨겁게 아들을 품에 안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들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내려주시는 모습이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목사님, 예. 네. 목사님 이렇게 또 낮 시간이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또 내주셨어요. 아드님을 보러네. 제가 목회자니까 시간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은혜롭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가정이라서 그런가 또 아드님이 더 뭐랄까 이 표정이나 이런 느낌이 좀 성실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네. 아, 이제 와서요? 이제 아까 제일 늦게 약간, 막 왔는데? 약간은 순수해. 약간 순수하고.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로 어리버리만 안 하면 돼. 그죠? 어리버리만 하지 않게. 순수해서 그런 거야. 순수한 거지. 예. 우리 그냥 어머님이 이제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올라와 계시는데 어머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드님이 평소에 어떤 아들인지. 예. 우리 네. 어머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 아들은 평소 이런 아들이다. 예. 네. 지원이랑은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지내서 제가 잘 챙겨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짠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지원이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반듯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박지원 씨는 우리 박지원 씨는 얼굴이 또 강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멋있게 생겼어요. 아, 네. 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윤요셉, 예, 우리 장병의 어머님, 평소에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요셉이가 제가 11개월 때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이한테 제가 엄마로서 여러 가지 못해준 게 너무 많고 늘 미안함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늘 부모님 걱정 많이 하고 교회 목회 걱정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너무너무 살아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백릉도에 가서 배타워 가서 부모 마음이라 늘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나 예쁘게 씩씩하게 넘넘한 군인으로서 잘 생활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려요.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했던 어머님한테 또 예. 한마디씩 한마디를 네. 해야죠. 네, 네 요셉 씨부터. 네. 섬에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 휴가도 못 가고 다음 주에 이제 첫 휴인데 그 전에 여기 먼저 이제 구국성에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은 부모님이 되게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힘든 일 있더라도 항상 부모님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항상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거기서도 제가 맡은 임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보고 싶었고 누나도 부모님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원 일병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 날 첫 휴가 저도 요셉이랑 동기입니다. 첫 휴가 그래요? 오, 미리 어머니를 만난 거네. 예. 동기인데 아니 첫 휴가를 못 나갔었는데 6월 27일 날 휴가를 예정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유격 훈련이 잡혀서 아 저런 예. 야 내일인 것처럼 이렇게 공감을 해주네. 예. 유격 훈련 빠질 수는 예. 없죠. 예. 어머니한테 훈련 때문에 휴가를 미뤘다는 게 그만한 불효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박지원 일병 어머니는 주일학교 뭐 교사님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예, 이렇게 워낙 이렇게 좀 그쵸? 단아하시고 네. 단정하신 그 기품이 있어 보이셔서 예. 신앙생활은 그를, 어떠신지 네. 혹시? 아, 저는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원이가 한 번씩 저한테 엄마도 교회를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요. 우리 지원 씨 어때요? 정말 어제 밤에 기도할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했어. 이만한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야. 그렇죠. 엄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박지원 일병 너무 멋있네요. 너무 예쁘고 아유. 어머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교회에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들이 이렇게 소원하는데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게 어딥니까? 그죠? 그렇죠. 긍정적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요셉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요. 네네. 이 자리에서 뭐 설교를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고요. 그 아드님과 또 이게 두 아드님과 그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박전 일병 어머니 위해서 한번 기도 네.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건 정말 마치 오늘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마치 바로 아, 예, 예. 바로 아버님에서 목사님 모드로. 네. 예. 이참에 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네. 네.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아. 영접 기도할 때 이분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따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아, 네. 지훈이가 방금 제 귀에 대고 어머니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훈이 손을 잡고 네.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와, 아, 할렐루야. 네. 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믿는다면서 아직 예수 영접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진실되게 영접하시면은 아마 신앙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제가 시킨 대로 좀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믿어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여러 기독 장병들 앞에서 우리 박지원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잘 이끌어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지켜주시며 아들도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와. 감사합니다. 야, 지현 씨, 정말 정말 우리가 진짜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지원 장병의 어머님이 영접 기도를 받게 될 줄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우리, 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해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머님, 그, 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소감 한번 예, 어떠세요? 이렇게 사실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기도를 네. 예, 하셨는데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와, 어머니. 아멘. 네, 어머니, 네. 이 많은 장병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행복하게 군생활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예, 함께 예,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기, 한번 네. 우리 윤여셉 아버님 그 목사님께서 네, 짧게 장병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한 네, 1분 안으로 짧게 네, 소개하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30초도 좋고요. 다 같이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쪽 북쪽에 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링컨의 참모가 하는 말이 아, 하나님도 참 머리 아프겠습니다. 왜 남쪽 육쪽 다, 북쪽 다 이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랬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 하지 마시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면 그것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독장병 화이팅. 시작. 기독장병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독 장병들이 가족들을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 다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들이 참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누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내려가셔야죠. 그죠? 네네. 자, 부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죠? 그죠? 자, 우리 아들들은 우리 어머님을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네. 우리 그리고, 군대에서 그리고 우리 누님은 네. 아버지를 업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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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듬직하고 늠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아들 등에 업으셔서 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으로 네, 내려가시면 돼요. 네. 우리 네, 파이팅! 우리 아버님. 파이팅!